뚝배기야 뚝배기. 와 밑에 것도 이렇게 크냐? 황당하네. 세상에 완전 너무 신나요. 우와. 와 어떡해요. 이런 거 쳐봤어. 이런 우리는 땅끝 헌터스. 나무가 정말 헌터님 지나갔는데 헌터님 키가 저기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이렇게 큰 나무들이 쓰러져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쓰러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바람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나무도 쓰러뜨리고 우비가 제법 많이 자랐어요. 줄 맞춰가지고 정말 일렬로 줄 맞춰서 앞으로 나란히 하면서 자랐네요. 아 많이 컸어요.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끼가 공처럼 이렇게 몰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색깔도 예쁘고 예뻐가지고 카메라에 담습니다. 새들도 이렇게 새로 많이 나왔죠. 제대로 된 고비 처리 된 것 같아요. 고비들이 되게 많이 자랐죠. 이제 이게 한창인 것 같아요. 이제 고비가 이제 마구마구 자라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저기도 있나봐요. 이거는 산마늘인 것 같아요. 산마늘들도 많이 자라고 있어요. 아 우리가 고사리가 아니라 고사리 아직 안 나왔어. 아 고사리는 아직 안 나왔고 이것도 고비 종류인데 고비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크게 털 달린 고비가 있고 이렇게 털이 이렇게 가득 찬 게 있고요. 두 가지 종류인 것 같아요. 아까 그게 고사리가 아니라 고비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참고비랑 그냥 고비랑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서엽수인데 여기에 잔나비가 붙었어요. 되게 모양이 신기하게 자랐죠. 옆으로 이렇게 자랐네요. 나무가 화렵수예요. 화렵수에 자란 소나무 잔나비 모습입니다. 원래 얘는 침엽수에 자라야 되는데 이렇게 화렵수에 자랐어요. 했더니 이렇게 옆으로 자랐나봐요. 되게 신기해요. 신기하도다. 되게 예쁘다. 이렇게 늘상 일어나는 일 말고 그 이외에 있는 어떤 변수 같은 걸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게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화렵수에 소나무 잔나비가 자라는 것처럼요. 재미난 경험을 하고 갑니다. 따라 지금 걷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참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참나무 상황이 있어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요. 정말 크죠? 제 손이 요만하거든요. 제 손 3배만 한 것 같아요. 우와, 이렇게 클 수가. 처음 봤다, 이렇게 큰 애도. 참나무 대물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가져가야죠. 상황은 뭐에 좋다? 암에 좋다. 그래서 암이 발병하는 것 자체를 예방해준다고 이야기하고요. 치료도 해주고 또 암이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또 회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이도 막아준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렇습니다. 고혈압에도 좋고요. 당뇨 같은 성인병에도 작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크다. 엄청납니다. 야, 끝내준다, 진짜. 와, 향. 우와, 참나무 향이, 이 참나무 상황 향이 되게 좋거든요. 이게 되게 고급진 냄새가 나요. 허브, 그 귀한 허브들 나는 그런 냄새가 여기서 나거든요. 좋은 데 쓸게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계속 등성이 따라서 계속 등성이를 타고선 가로질러서 걸어갈 거예요. 계속 또 가서 만나요. 여기도 버섯이 있어요. 개떡버섯 같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여기 바닥에 백영지가 자라가지고요. 아가들이에요. 백영지가 자라고 있어요. 그대로 그냥 넘어왔네요.
자작나무 버섯이라고 합니다. 정명이 이름 밑처럼 자작나무에서 자라는 버섯이에요. 한국에서는 잘 볼 수 없죠. 와, 끝내주는데. 두뺨이야, 두뺨. 와. 이거 봐. 밑에 것도. 이렇게 크냐? 황당하네. 너무 커, 너무. 세상에. 완전 너무 신나요? 우와. 우와, 어떡해요? 끝내줘요. 이럴 수도 있네, 진짜. 사람이 살다가 진짜 이럴 수도 있네요. 이런 건 이런 거 쳐봤대. 이런의 처음이에요. 두뺨. 이렇게 큰 대물은. 그러니까.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멋집니다. 잘했어요. 얘도 멋지지. 끝내줘요. 얘도 멋지고, 얘도 멋지고. 끝내줘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큰 애는 처음 봤어. 두뺨이야, 두뺨. 그러니까. 와, 이거 보세요. 저기, 여기 중간에 있는 것도 정말 보기 드문 대물. 아까 대물이라 그러는데 걔보다 더 커요. 우리 집에 가려고 했는데 저 위에도 되게 많은데 저 위에 거는 못 갖고 가고요. 여기 있는 거는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언덕인, 약간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긴 절벽인데요. 와, 이렇게 크네요. 세상에. 감사합니다. 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와, 이런 일이 있네요. 와, 황당하다 진짜. 와, 아무리 봐도 너무 좋아가지고. 됐다. 인사 자리를 잡을게. 됐어, 됐어. 아주 좋아. 아, 되게 애매해요, 여기가. 절벽이라가지고요. 잘 딸 수 있겠지. 여러 개가 같이 한 대로 모아졌어요. 밑에 거는 하나로 커요. 하나로 크고, 그 위에는 또 여러 개로 자라가지고요. 이제 가져가야죠. 되게 좋아요. 대물들은 대부분 더 높이에 있어가지고 못 가져갔었거든요. 네, 이렇게 또 운 좋게도 좋은 일이 많이 많이 있을 것 같네요. 이미 좋은 일이죠. 여기 이걸 얻어가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열심히 잘 살게요. 됐네. 와, 끝내준다. 와, 이렇게 크냐. 얼굴, 오빠 얼굴 두 배만 한 것 같아. 저 아래에도 또 있어가지고요. 썩은 건 내 발이고. 됐다, 됐다. 수고했어. 자, 이제 주워야 될 것 같아요. 어디 있는지. 자, 줍도록 합시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커요. 와. 오빠, 여기. 내려와, 일로. 아이고. 아이고, 얘는 안 좋아서 버려요. 얘도 버리고. 하나밖에 없었나? 여기 있다. 여기 있습니다. 애썼어, 오빠. 수고했어. 여기 있습니다. 우와, 이렇게 큽니다. 이게, 그게 진짜 되게 그거야. 우와. 완전 멋지다. 쟤네들은 다 안 좋은 애들이라서 버리고 이제 챙겨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기도 물 흘러가는 게 시원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올라서 또 갑니다. 배낭 무겁지요. 무거운 배낭 메고 가파른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만나요. 저희 집에 갈게요. 안녕. 조심조심 올라가. 땅끝 헌터 2호. 땅끝 헌터 1호. 우리는 땅끝 헌터스.